김승현 회장이 폭력 혐의로 오늘 새벽 구속 수감됐습니다. 보복 폭행 당시 김 회장이 전기봉을 휘둘렀다는 술집 종업원들의 진술도 새롭게 공개됐습니다. 4평 남짓한 경찰서 유치장 독방에서 첫날을 보낸 김 회장은 아침 식사를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가족들의 면회 요청도 부끄럽다며 거부했습니다. 오늘 낮 한때 중부지방이 갑자기 어두워지면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쏟아지고 돌풍이 몰아쳤습니다. 오늘 밤에도 전국적으로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졌는데도 바다 낚시에 나섰던 배가 침몰 직전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짙은 안개와 높은 파도를 무시하고 바다 낚시에 나서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두 가지 생각하기가 무겁죠. 힘들고. 그냥 민재가 잠들고 난 다음에 항상 제가 잠드니까 작은 민재 보고 있으면 그게 제일 마음이 아프죠. 아내와 이혼한 뒤 혼자서 자식들을 키우는 이른바 싱글 대디 가정이 28만 가구나 됩니다. 싱글 대디들이 털어놓는 고충과 애환을 들어봤습니다. 세계 IT 역사를 새로 쓰는 희망의 이름. 애니콜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화 김승현 회장이 오늘 새벽 경찰서에 구속 수감됐습니다. 새로운 혐의도 확인이 됐는데요. 김 회장이 직접 전기봉을 사용해 술집 종업원들에게 전기 충격을 가했다고 합니다. 전진원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구속 수감된 한화 김승현 회장의 구체적인 혐의가 구속영장을 통해 확인됐습니다. 구속영장에 따르면 김승현 회장은 청계산 폭행 현장에서 직접 전기봉으로 북창동 술집 종업원인 조모 씨의 머리와 김모 씨의 목에 한 차례씩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또 주변에 있던 길이 1m 50cm짜리 쇠 파이프로 조 씨의 등을 내리쳤습니다. 북창동 술집에서 김 회장은 아들을 때린 윤모 씨를 부동자세로 세운 뒤 아들에게 네가 맞은 만큼 너도 때려보라고 했고 아들은 곧바로 윤 씨의 왼쪽 눈을 정통으로 때린 다음 온몸을 15차례 이상 폭행했습니다. 구속영장에는 또 사건 현장에 폭력조직 서방파 출신 오모 씨가 이끄는 만보파, 권투선수 출신 장모 씨, 그리고 한화의 하청업체 사장인 김모 씨 일행 등 3개 조직이 동원된 거로 돼 있습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남에 따라 김 회장은 재벌 회장으로선 처음으로 경찰서 유치장으로 수감됐습니다. 김 회장은 구속만은 피하기 위해 영장실질심사에서 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용서를 구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침통한 표정이었습니다. 지금 신경이 어떠십니까? 진술을 왜 바꾸셨나요? 법원은 김 회장이 공범과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서 증거인멸을 시도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준홍입니다. 유치장에서 하루를 보낸 김 회장은 아침 식사도 거의 하지 못하고 가족들의 면회 요청도 부끄럽다며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의 유치장 첫날 모습 정준희 기자가 전합니다. 김승현 회장은 유치장에 수감된 직후 바로 잠자리에 들었지만 밤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500평짜리 저택에서 살던 김 회장으로선 4평 남짓한 유치실 생활이 적응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회장의 바로 옆방엔 경호과장 진모 씨가 수감됐으나 벽 때문에 서로 대화를 나누진 못했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로는 미역국과 나물이 나왔지만 김 회장은 입맛이 없는 듯 거의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김 회장은 오전에 변호사와 면회를 한 데 이어 점심시간엔 한화 법무실장과 비서실장을 만나 2,500원짜리 김치찌개로 식사를 함께하며 1시간여 동안 경찰 수사에 대한 대응책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회장은 가족들이 면회를 요청했지만 부끄럽다며 가족들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몹시 지친 듯 김 회장은 누워서 휴식을 취하다 낮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김 회장은 유치장 안에서 자신이 가져온 운동복을 입고 지내고 있고 자신의 처우에 대해 별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고 경찰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휴식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은 김 회장을 조사하지 않았지만 내일부터는 김 회장을 불러 강도 높게 보강 수사를 펼 방침입니다. MBC 뉴스 정준입니다.
김 회장은 일단 구속됐지만 법정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핵심 쟁점은 김 회장이 직접 흉기를 사용하고 조직폭력배를 동원했느냐는 겁니다. 임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쟁점은 정말 김승현 회장이 흉기를 사용했느냐 하는 겁니다. 흉기를 사용했다면 3년 이상 징역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피해자 진술에 따르면 김 회장은 술집 종업원 조모 씨를 쇠파이프로 한 대 때린 뒤 경로한 상태에서 아들을 때린 손을 가만둘 수 없다며 조 씨의 두 손을 쇠파이프로 내리치려 했고 아들이 그건 너무 심하다며 말렸습니다. 이처럼 술집 종업원들의 진술은 기체적입니다. 특히 이들 외에 엉뚱하게 청계산으로 끌려가 맞았던 다른 피해자 3명도 김 회장이 쇠파이프와 전기봉을 사용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하지만 김승현 회장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건 뭐 아직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기다려보겠습니다. 조직폭력배 동원을 김 회장이 직접 지시했는지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김 회장의 형량에 큰 변수입니다. 김 회장의 최측근인 부속실장이 만보파 두목 오모 씨와 긴밀하게 접촉했고 협력업체 사장까지 가담한 점으로 비롯 경찰은 사전에 김 회장이 지시를 했거나 최소한 조폭이 동원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김 회장 측은 이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 회장은 또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술집 종업원들이 합의금으로 80억 원을 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술집 종업원들의 순수성을 문제 삼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내일 이들을 불러 실제로 이런 요구를 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임영현입니다. 과거 재벌 총수들은 구속되더라도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아 논란이 일곤 했었죠. 김 회장은 앞으로 얼마 동안이나 수감 생활을 하게 될까요? 이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에 구속된 현대차 정몽구 회장은 구속 두 달 만에, SK 최태원 회장은 7개월 만에 보석으로 풀려나왔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이처럼 구속이 되더라도 균형 공백 등을 이유로 재판이 끝나기 전에 보석으로 풀려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